안녕하세요. 수급 포착 세상에 이런 종목이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 수급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한 분 모셨는데요. 제 옆에 바로 나와 계십니다. 조성희 전문가님이신데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추천해 주실 종목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나 전망될 네, 종목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름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기업 내용부터 좀 들어볼게요. 설명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먼저 기업 먼저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좀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왜 이쪽을 제가 집중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네. 혹시 아이폰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네. 언제 출시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아니면 네. 2011년일 것 같은데 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사실 놀라실 건데 2007년 1월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오. 벌써 그러면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13년 됐죠, 그쵸. 지금 벌써. 네. 매우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 삼성, 중국, 또 미국 쪽 다양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스마트폰 경쟁을 치렀는데 오랜 시간 동안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쵸. 또 여러 스펙들을 상승시켜봤자 이제 전작 대비해서 그렇게 뚜렷한 개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하는 기업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과연 우리가 내년에도 새로운 폰을 만들어야 할 텐데 과연 어떤 기능에 더 집중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것인가 고민했을 때 가장 소비자들의 실수요가 높은 그런 기능은 카메라 기능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카메라에 대한 기능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기업들도 다 같이 한 곳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경쟁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고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이런 중장기적인 큰 성장 스토리에서 같이 맥을 하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종목 전망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이 수급 좋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이죠. 네. 자, 수급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전에 종목 이름도 너무 네. 궁금합니다. 종목 예. 이름 오늘 공개해 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좀 아실 수 있는데요. 네. 네. 종목 이름은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오. 예,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익숙한 종목이신데요. 제가 먼저 수급 먼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만들어놓은 툴이 있어요. 툴이 있는데 네. 먼저 지금 화면 보시면 제 차트에서는 아래쪽에 파란색 선이 누적 순매 수량 외국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보면 9월 달부터 제대로 오르기 시작했던 모습인데 그와 비슷하게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 수량도 8월 말, 9월 달부터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주가가 21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내내 개의치 않고 순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온 툴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9월 달부터 지금까지를 본다 한다면 약 한 달 반이니까 거래일수로 본다면 약 한 30거래를 됩니다. 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얼만큼 샀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의 평균 매수 단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거래일이잖아요. 네. 거래일이면 그런가요? 네.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약 114억 원 정도 크게 매수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쵸? 매수했고 이 기간 동안에 약 2713원 정도의 평균 단가인데 오늘 종가가 2650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가도 본인들이 견인하면서 한 달 반 동안 100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과연 오늘 이렇게 본인들 평균 매수 단가보다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네.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물량을 다 정리할까요? 아니겠죠. 네. 네. 물론 100%라는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더 주가를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일 수 있는 거였죠. 네. 예. 제가 앞서 이 종목에 대한 이익 전망과 좀 저평가 반응 모습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2018년과 또 올해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은 작년보다 26% 성장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무려 작년 160억 대비해서 올해 354억으로 121%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예. 그리고 올해가 성장의 끝이 아닙니다. 내년도 물론 전망이지만 내년에도 올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또 22%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이다 보니 이 종목을 단기 접근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봐도 손색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저평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의 저평가를 평가할 때 잣대가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주가 수익 비율, 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펄을 비교할 때는 동종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주요 카메라 모듈 기업들 보면 파트론, 엠시넥스, 나무가 자화전자 대비해서 캠시스는 거의 저평가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수 있고 그나마 경쟁 상대가 엠시넥스 5.9배 볼 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같은 비슷한 조건인데 네. MCS 주가는 최근에도 조정 없이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캠시스 종목은 최근에 21선을 깼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더 저렴한 값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은 바로 캠시스였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니까 정말 믿음이 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캠시스 종목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가장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이제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중요할 텐데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좀 이제 단기도 좋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1차 매수, 2차 매수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매수 접근을 봤을 때는 화면에 나와 있는 빨간색 네모처럼 약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는 무리 없이 충분히 1차 매수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해외 쪽 글로벌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주가가 좀 빠진다 한다면 네. 2차 매수로 봤을 때는 제가 원으로 좀 그릴게요. 2차 매수로는 한 2,350원에서 2,400원 정도 이 정도 빨간색 원 그 정도에서 2차 매수 접근을 하시길 권장드리고 만약 우리가 매매를 할 때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리스크도 관리할 게 중요할 텐데 만약에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고 한다면 2,300원을 만약에 좀 아쉽게도 깬다고 한다면 네. 좀 아쉽지만 전량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낮은 값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1차 목표가로는 전고점이었던 3,000원 부분까지도 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매수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제가 한 번 더 나와서 다음 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 주인공은 캠시스였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